누리. 왜요 왜요? 큰일 났어요. 저희 집 은매 소가 떨어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뭐 방법 있어요? 어이없어. 무슨 말이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오늘 왜 저러는 거요? 떨어진 소금 벌떡 이렇게 세운 날은 가을 낙지 납시오. 제철 음식만 챙겨 먹어도 백약이 필요 없단 말이 있죠. 낙지 음식만으로 고고고. 저 옆에 소면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번 주 제가 걸어간 곳은 제주시 삼해항동입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데르리오 낙지 음식 비법을 지켜보고 계신 최재혁 셰프님을 만났습니다. 야, 형 낙지. 낙지들이 엄청 많아요. 가을에 들어서면 낙지가 달고 맛있어지는 제철을 맞는데요. 다양한 음식으로 변신 가능한 알찬 식재료이기도 합니다. 가을이 제철이었군요. 네. 그냥 한눈에 봐도 되게 싱싱해 보여요. 예.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한번 제가요. 싱싱한. 만지면 느낌이 이상할 것 같은데. 한번 느껴볼게요 제가. 크다. 와. 야, 살아 숨쉰 거 보세요. 와,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이거? 먼저 손질 먼저 해야 되겠죠? 손질, 그렇죠. 일단 먼저 손질하는 일단 가시죠, 일단. 가자. 놓치면 안 돼요. 집에서도 간단하게 따라할 수 있는 낙지 손질법을 공개합니다. 우선 낙지 머리를 잘 공략해야 하는데요. 바로 머리를 뒤집어 내장과 먹물을 제거해주는 겁니다. 손질이 어렵다면 머리를 가위로 잘라 제거해도 오케이. 말보다 한 번에 도전을 중시하는 저 송동욱, 알려주신 대로 손질을 해봤는데요. 될까요? 야, 어찌나 힘이 센지 만만치 않더라고요. 낙지 손질을 위해서 필요한 핵심 재료, 바로 붉은 소금과 밀가루입니다. 소금은 낙지에 간을 배게 해주고 빨판에 탄력까지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 그리고 밀가루는 낙지의 이물질 제거를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밀가루와 소금을 넣고 빡빡 주무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셰프님 너무 주무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한 10분 정도? 예. 네, 오래. 10분 정도면 좀 오래 해야 되네요. 예. 오래 하면은 오래 할수록 더 살들이 탱탱해져요. 그렇군요. 약간 지금 느낌은 낙지 튀김 만드는 그런 모습이죠. 마사지군요, 마사지. 아닙니다. 잔염을 제거하고 중이에요. 약 10분 정도 주물러서 이물질을 제거한 낙지, 이제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그런데요,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깨끗하고 뽀얗게 여러 번 헹구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손이 정말 많이 가네요. 네. 아, 근데 좀 뽀얘졌어요. 진짜 그러네요. 자, 그럼 이제 손질해내니까 다 됐으니까 물 살짝 넣고 양념 넣고 그냥 볶기만 하면 끝이겠어요? 아니요, 저희는 물을 넣지는 않고요. 물을 안 넣는다고요? 그럼요. 그럼 타잖아요. 야채에서 나오는 육수를 가지고 그걸로 만들 거예요. 채소에서도 물이 많아요. 낙지볶음 두 번째 맛의 기술, 빠밤. 물 대신 채소에서 우러나는 육수로 조리해라.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지, 양념과 주재료만 있으면 된다는 말인데 진짜 그럴까요? 일단 채소 위에 매콤함을 살려줄 양념을 올려줍니다. 고추장, 무려, 다진 마늘과 고추기름, 고춧가루 등을 넣어주는데요. 그 와중에 우리 셰프님 양념도 섞지 않으시고 요지부동. 어머. 하지만 딱 4분 후 신통방통하게 이렇게 물이 나오더라고요. 아, 물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때 채소와 양념을 고루 섞어주는 것이 포인트. 이제 오늘의 주인공 낙지 등판이요. 그런데 눈치채셨어요. 불의 세기가 좀 달라졌죠? 이러다 낙지 다 타는 거 아니에요, 셰프님? 아니에요. 채소는 약한 불로 하다가 낙지 넣고 나서 센 불로 해서 빠르게 해야지 낙지가 질기잖아요. 아, 센 불로 하는 이유가 다 있었네요. 저는 이 비싼 낙지 다 타는 줄 알고 마음 졸였잖아요. 마지막으로 부추와 참기름 넣어서 마무리해주면 고구마에서도 맛있는 낙지 볶음 완성입니다. 강렬한 매운맛으로 입맛을 돋우고 싶을 때, 스트레스까지 확 날려버리고 싶을 때 낙지볶음 하는 게 없죠. 작지만 큰 맛의 기술이 탄생시킨 핫한 음식입니다. 진짜 소 핫이네요.
맛과 영양까지 좋은 낙지의 맛있는 변신, 또 하나의 특별한 메뉴 만나보실까요? 어. 낙지와 나무젓가락이 만나서 어떤 음식이 탄생할지 궁금하시죠? 어? 나무젓가락이요? 돌돌 많은 거예요? 호롱을 만들 건데요. 호롱요? 네. 이걸로 쑥 입에다가 쑥. 낙지나 진짜. 뭘 잘하시죠? 어머. 이렇게 튀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굳게 굳다가 이렇게 집어넣으면 풀리진 않아요. 낙지 호롱구이는 전남 영암에서는 제사상이나 잔치상에 올라갈 정도로 귀한 음식이었다고 하는데요. 힘하면 빠지지 않는 낙지를 이렇게 돌돌돌 마는 과정이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나무 젓가락에 만 낙지, 기름에 한번 튀겨주는데요. 원래 호롱구이가 쪄내거나 석쇠해서 애벌구이를 하는 것이 정석인데 네. 아삭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조리 방법을 이렇게 바꿔줬다고 합니다. 저것도 별미겠네요. 튀겨진 호롱에 매콤한 양념을 얹고 비장의 방법이 등장하는데요. 강렬하게 불맛을 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완성된 낙지 호롱구이 맛이 궁금해요. 아, 지금 여러분들은 안 느껴지시겠지만 이게 낙지의 불향이 지금 코를 너무나도 맛있게 자극하고 있는데 일단 좀 잘라주시죠. 예. 네, 얼른 좀 먹어봐야 되죠. 낙지 볶음 좀 드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을 거예요. 뜨끈한 밥에 낙지 볶음 올리고 아삭한 콩나물과 김가루까지 이렇게 쓰리 콤보 맛궁합 향연입니다. 와, 색감이 진짜 맛있게 보이네요. 와. 오. 혀물리에 맛맨이죠. 이게 낙지의 불향이 싹 느껴지면서도 은은하게 매콤하면서 달콤한 게, 야, 이 밥에 비하면 진짜 맛있네요.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면서도 짭조름하면서도 담백해요. 밥도 좋네. 저거 한 입 먹으면 진짜 힘나죠. 아니, 낙지는 왜 이렇게 먹으면 막 힘이 나는 걸까요? 진짜 너무 궁금해요. 예, 낙지에는 아미노산과 타우린 풍부해서 간 건강에 좋습니다. 예. 어. 잠깐만요. 아니, 배우신 것 같은데? 박사님처럼 얘기를 해서 박사님처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저거 보고 아~ 입이 두 개라도 모자란 낙지의 영양 설명판으로도 부족합니다.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타우린, 무기질, 아미노산의 풍부해 칼슘의 흡수와 분해를 돕는 낙지. 쫄깃한 식감, 진한 감칠맛, 맛있다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낙지 고유부위는 구워가면서 먹는 재미까지 어우 쏠쏠하더라. 아, 너무 지저분하게 먹어서 죄송합니다. 맛과 영양까지 으뜸이 맛있는 낙지 첫 번째 맛의 기술은요, 밀가루와 소금을 이용해서 낙지의 잔여물을 깨끗하게 제거하라. 두 번째는요, 물 대신에 야채 육수를 활용하라. 그렇죠. 야채 자체에서 나오는 물을 꼭 활용을 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야채는 약한 불에, 낙지는 센 불에, 불의 강도를 잘 조절해서 맛있는 낙지 요리를 완성하세요. 맛과 영양까지 으뜸인 가을에는 낙지! 아우야, 낙지! 힘이 불끈불끈 생기는 싱싱한 낙지, 입안 가득 행복함을 선사하는 낙지, 가을진민 낙지, 여러분도 놓치지 마세요.